이어서 지혜능원 선생의 강연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지혜능원 선생은 빠진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의 융합예술대학원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정신분열 타이완 인접령이라고 하는 잠시를 기획하셨고요. 얼마 전에 그 타이완에서 타이페이에서 그 타이페이 비엔날레 열리고 있는데 타이페이 비엔날레에 관련된 심포지엄에 주관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그 놀란 것은 타이페이 비엔날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타이완 작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3층에 수이시엔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산치앙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화산치앙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만 네 명의 패널리스트들이 그 작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일동 있는 토론이 진행된 걸 보면서 아, 참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마 또 워낙 전공이 이쪽이시다 보니 미디어 아트하고 약간 철학적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지혜능원 선생님의 오늘 이야기는 강수정 선생님께서 통역을 순차 통역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다시. 마이크가 안 들어오고 올려드릴게요. 당시야. 네, 지금 말씀하세요. 올려드릴게요. 네. 谢谢今天到那么晚的时间各位还前来参加这一场演讲。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那首先要跟各位很抱歉的就是我没有办法用韩文来做演说。 한국어로 직접 강연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직접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其实去年我人在首尔的时候，我错过了阿兰巴蒂乌在首尔的演讲。那在将近一年之后，就在前几天，其实我在台北参加了一个要迎接巴蒂乌。 的一个读书会. 사실 작년에 바티유가 서울에서 강연을 했었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거의 1년 정도 지난 후에 바로 며칠 전이죠. 타이베이에서 바티유의 독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那其实在这一场读书会里面我们最主要讨论他有一本书叫做《世纪》。 사실 그 독서회에서는 그 바티유의 책인 세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可是就在读书会的三天前，就是说他通知我们，他没有办法来。 예, 근데 독서회가 열리기 바로 3일 전에 바티유가 본인이 직접 참가할 수 없다라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所以这时候就出现了一个很微妙的状况，就是他不在。 就是说巴蒂乌他不在现场，可是大家一直在讨论巴蒂乌到底真正在想什么。 그래서 이 독서회가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데요. 바티우는 없는데 바티우에 관한 논의를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可是这个时候其实我就感觉到一个很奇怪的状况，就是好像。 大家都很努力的希望自己能够成为巴蒂乌的鬼魂. 예,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티우의 이 팬들이
다들 하나같이 바티우의 유령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所以我在当场其实就会有一种感觉，就是虽然我非常的欣赏巴蒂乌的分析方法，还有他的哲学，可是我却没有办法用他的语言再继续讲话。 예,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사실 제가 바티우의 분석법이라든지 바티우의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티우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전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所以我在想就是说，这里面就是说有一个状况，就是在因为我今天其实最主要是来跟大家谈台湾。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요. 타이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왔습니다. 然后似乎台湾从第二次世界大战之后，一直都以一个非正式的国家存在，然后就这样经历了冷战跟全球化。我在想，其实就变成幽灵化，或者说变成鬼，似乎是台湾在这个现代化的过程里面没有办法避免的一个冲动。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대만은 계속해서 비공식적인 국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전과 글로벌화를 쭉 거쳐오죠. 그러면서 이 시기 동안 대만은 유령이나 귀신의 존재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만이 현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那我再跟各位谈 另外一件事情，就是这是另外一个鬼故事，叫做乌盆记。 이 자리에서 잠깐 귀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펀지라고 해서 오분기라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那我们知道就是鬼的现身，鬼在一些戏剧还有电影里面的现身，它通常都是为了讲出真相或者复仇。 사실 귀신은 여러 가지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 등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뭔가 진실과 그 복수를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所以我们甚至可以觉得，就是说鬼的出现其实是在挽救我们现实的一种不正义。 그래서 간혹 귀신의 출현이 가끔은 현실에서의 정의롭지 못함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所以我们就可以说，尽管西方或者欧美，他们在现代化的过程里面消磨了万物有灵的痕迹。 그리고 서양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양식 현대화에서는 만물에는 모두 영혼이 있다라는 이 진실을 모두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可是在这个同样的历程里面，其实亚洲它反而是在经历一个历程，就是生产出越来越多的鬼。 하지만 같은 시기를 겪어오면서 아시아에서는 아주 많은 귀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而且常常是用，就是说现代性的鬼来批判我们的真实处境。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적인 귀신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들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然后用这样的方式来捍卫欧美的现代性。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미식의 현대화를 비판합니다. 那我还想就是说，我们可以直接再进来，就是说，所以我今天来就来跟各位谈台湾的鬼的一种双重历史。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주로 타이완, 대만의 귀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那这个双重历史，一方面其实就是所谓的前卫历史。 이중의 역사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전위 역사입니다. 然后另外一个就是生命的故事。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那在前卫的历史，我们可以大概知道，其实大概就是从日本式的西方文化，然后再到冷战时期美式的西方文化，然后接着再进入到所谓的国际化，然后一直到今天的全球化。
이 전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처음에는 대만에서 일본식 서구화가 진행이 되었고 이어서 냉전 시기에는 미국식 서구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고 오늘날에 또 새로운 글로벌화가 이르기까지 쭉 거쳐오는 이 역사를 전위의 역사, 전위사라고 얘기합니다. 可是对应着这个前卫的历史有另外一些 故事，哦，有另外一条线的故事是不会被讲出来的生命故事。 예, 그리고 이것과 서로 다른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전위의 역사와는 다르게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哦，那这个生命故事其实是什么呢？也就是从日据时代的二等公民，哦，然后一直经历到冷战时候，就是捍卫民主自由的。 就是说勤劳的工作者，勤劳的劳动者，然后再到国际化的时候，一种就是说不断的追求国际最前卫的知识的学习者。 예, 이 생명의 역사에서는 사실 순서대로 일본 시기에 우리 대만은 2등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기에는 자유와 민주를 원하는 근면한 노동자였고요. 그리고 다시 글로벌화 시대에 들어서는 앞서 나간 서구의 지식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뛰어난 학습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所以在这样台湾在这样的一个过程里面，其实后来就变成今天的某种失语者。 대만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실업증 증세에 빠지기까지 쭉 발전을 해왔습니다. 那在这里所谓的失语者，其实并不是他讲不出话，而是其实他总是在讲别人的话，哦，也就是他一直很像是一个鬼在讲话。 여기서 말하는 실업증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실업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귀신이 대신 귀신이 돼서 남의 얘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실업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那在这样的一个历史的情境底下，就让我们来看，就是说台湾它在一个影像创作上面的历程。哦，台湾在创作影像的历程上面，其实它同样也有一个前卫的历史跟生命的故事。 예, 이러한 역사 상황 속에서 쭉 발전되어온 대만이기 때문에 대만의 영상의 창작에 있어서도 전위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那在这个前卫的历史里面，其实台湾的状况是这样，就是首先在80年代有人开始介绍，就是这个世界有很多的大影展，有坎城，有威尼斯，然后有柏林影展。 전위사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요, 대만은 80년대부터 전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등이 대만에 소개되어 들어옵니다. 那就是说我这边举的底下的一个例子，就是1980年的时候，我们出版了一本书，叫做《坎城与威尼斯影展》。 예, 그래서 80년대에 그 당시에 소개되었던 출판되었던 책이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那其实比较有趣的是，那个时候这本书的出版的时候，其实我们完全看不到这些电影。하지만 당시에 이 책이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제들에서 상영되었던 작품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所以其实，我们在接受这些影像的知识的时候，其实是用一种人文科学的思考在想象这些影像。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지식을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발동해서 영화를 상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所以就是说，电影对台湾人来讲，其实它在80年代的时候，其实它是一种哲学思考。 然后那个时候最主要的代表人物就是一些新写实的导演跟电影，还有日本的一些大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 타이완 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화라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那到了80年代末接近90年代的时候，这个时候台湾就开始出现了非常大量的盗版的录影带。
예, 그리고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 무렵에 대해서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대만에는 대량으로 해적판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那这些盗版的录影带其实让台湾人认识了国际上的各个不同的电影的大师们。 예, 이때부터 불법 복제물을 통해서 대만 사람들은 전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장들의 영화들을 접하게 됩니다. 那这里包含了像塔可夫斯基，还有奥斯威尔斯，还有荣吕·高达跟维维恩德斯等等这些人，建立了一个台湾人好像对电影的一种想象。 예, 그래서 이 시기부터 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든지 오슨 웰즈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죠, 대만 사람들이요. 然后这件事一直到1993年的时候，美国用智慧财产权的法律来惩罚台湾的时候。 그리고 93년도가 되자 미국이 지적재산권 법률을 가지고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然后这个时候其实发生了两件事情，一件事情是台湾从此就让美国的电影公司毫无限制的在台湾发展。 그리고 이러한 사건 지재권 사건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로 대만에서 미국의 일부 영화사들은 무한대로 영화 산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那这些欧洲的电影大师就被好莱坞打败。 그러면서 불법 저작물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유럽의 그 거장들이 미국의 헐리우드에 의해서 패배를 겪습니다. 因为从此之后我们再也看不到盗版的录影带。 그리고 이때부터는 더 이상 불법 복제물은 대만에서 볼 수 없어집니다. 然后其实这一批盗版的 录影带跟影像的材料后来就很紧急的都运到了中国。 그리고 이 해적판들은 이 시기부터 중국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然后其实就展开了另外一个影像生命的旅程，就是大陆的，就是中国大陆的第六代导演。 예, 그리고 이 해적판들이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영상으로서의 생명력을 이어가는데요. 바로 중국 대륙의 제6세대 영화 감독들을 이 해적판 영화들이 양성해내기 시작합니다. 那再让我们看到另外一个从80年代开始发展的一个影像的路线，是在录像艺术上面。 예, 또 다른 80년대부터 발전해 온 영상 예술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那对台湾的创作者来讲，就是说在这一条路径上面，第一个当然是跟电视的批判有关的，就是白暖准他开始用了索尼的个人录像机来进行创作。 예, 대만의 창작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당시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입니다. 백남준이 당시에 소니의 포타테그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 텔레비전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那当然就是说后来就陆续的还包含了表演，还有包含了对于影像自身美学的讨论，还有关于语言的部分。 还有关于资料库的发展。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만의 이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에는 TV 비판에서 공연, 영상 미술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언어, 자료로서의 역할까지 계속 확장이 됩니다. 那这一个传说的发展，其实就好像是从前卫运动，然后到了一种记录跟跨媒体，然后再到美学叙事跟哲学。 然后到了现在的一种参与性的影像。 예, 이러한 대만의 영상 예술의 발전은요, 처음에는 전위적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기록과 트랜스미디어 그리고 다시 미학으로 서사로 철학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즘과 같은 참여로 발전하게 됩니다. 那其实在这里介绍的，其实大概就是台湾从80年代一直到 21世纪前，就是说，一个比较重要的，就是关于影像的传说。 예, 그리고 대만에서 8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영상에 있어서의 쭉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可是其实实际上就是说，台湾的一个影像的发展，
却其实是跟台湾的民主发展是分不开的。하지만사실은대만의영상물의발전은대만의민주화와저그밀접하게연관이되어있습니다哦，那在这一个部分的话，就是说，其实台湾关于一个影像创作的发展，其实大概包含着文化批评的领域，还有工产业上的思考，还有科技的语言跟艺术。대만의영상예술은문화비평그리고산업화과학기술등과밀접과학기술및영예술과모두떼려야뗄수없는관계를가지고있습니다哦，那在这个部分，其实大概对应到台湾当时的发展，就是第一个就是，哎，有了比较明确的一个领域的形成。这个领域的形成其实是依赖着辅导金跟所谓的录像艺术的国际展览。예대만의이시기에는그영상예술이민주화와연결되어있다라고했는데요그중에첫번째가바로보조금제도라든지영상예술전들이열리고하면서범주가만들어진다는것입니다另外一个就是其实在八零年代末的时候其实影像其实它是一个非常重要的一个记录的工具哦，那这里面提到的那个 Green Team 就是绿色小组哦，它记录了当时台湾所有的抗争运动예그리고두번째는80년대말부터나오는현상인데요이80년대말에는대만에서는영상이라는것이기록의수단으로사용이됩니다당시 대만에있는그린팀이라는그영상제작팀들이대만의그항쟁의역사민주항쟁의역사를모두기록을합니다哦，所以连同包含当时日本的就是反体制的武怕还有就是说欧洲六七零年代很多的作者电影其实在这个时候都对台湾有很大的影响그래서이시기에는일본의과거반체제영화라든지유럽쪽의작가영화등등이대만에많은영향을미칩니다所以其实延续着刚刚我区分出来的前卫史跟生命故事的脉络哦，其实我们可以大概看到在台湾的影像发展也有两个层面，一个层面是文化殖民结构中的前卫精神，另外一个其实是在社会政治结构中的一种生命的状态。예그래서이전의사와생명사의맥락이같이연결되어있으면서대만의영상이발전이되는데요이대만의영상은민주화의발전과정속에서대만의영상으로서의어떤그유전자를만들어냅니다그중에첫번째가바로문화식민의구조에있어서의전위적인역사이고요그리고두번째는사회정치구조속에서의생명의실상입니다那在文化殖民结构中我们生产出来就是说我们会出现的一种专业的人才其实大概是这三种就是一种是脱离脉络的精英的代工然后另外一种是前卫观念的代理人然后第三种其实是文化机构的派遣工예여기에서말하는첫번째문화식민구조에서의전위적정치인을대표할수있는그대만의 영상예술의인재들은세가지로분류해서볼수있습니다첫번째가탈맥락화된엘리트 ODM 입니다맥락에서벗어나서엘리트들임에도불구하고외부의것들을계속대신만들어주는그런역할을하는거죠그리고두번째가전위적인개념을가진대리인의역할을하는사람들그리고세번째가문화기구에서파견된사람들로이렇게나눠볼수있습니다然后在这个就是说我们的一个政治社会跟政治的结构里面其实我们大概其实反而是三种状况一个是货币至上的就是说货币至上的一种价值观然后另外一种就是说我们的消费文化并不是着重在艺术文化的一个思考而是着重在就是说发泄情绪或抒压哦，然后第三种就是其实我们欣赏艺术其实基本上是为了提升我们的品格
그리고 사회 정치 구조 속에서의 생명의 실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황금 만능의 가치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의 계급 체계.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저희 소비적인 문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어떤 품격을 높이기 위한 예술 감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在这样的一个状况底下，其实就会。 用这样的方式来理解，就是说今天为什么要用失语症来谈台湾的影像。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은 왜 오늘날의 타이완의 영상을 가지고 실업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배경을 깔기 위해서였습니다. 对我来讲，就是说台湾的影像发展其实它就很像失语症的状态，因为失语症其实它其实是你的基本的功能跟能力都没有问题。 대만의 영상의 발전을 쭉 살펴보다 보면 마치 실어증 환자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실어증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언어적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可是却会因为脑部受损的关系，所以其实在使用或者操作上会出现问题。 하지만 뇌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어떤 구강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뭔가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어증이죠. 所以其实我们会发现，其实这个跟 OEN 的特征是非常相近的。哦，也就是说，其实我们基本上有非常好的工作能力，可是其实我们非常困难去创造出自己的声音。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OEM 방식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 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잘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那我就就是说用我个人的观点，就是说在这样的一种失语症的状态底下，其实台湾的影像生产，我稍微把它分成了这四个不同的面向。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실어증 하에 놓여진 대만의 영상물의 생산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那第一种其实是前卫的影像经验。那这里面包含着像黄明川、蔡文亮、陈介仁、王俊杰、袁广明或吴天章跟曾玉清。那他们有一个特色，就是其实他们其实受电影的影响非常的大。 也就是电影其实是台湾这一类的创作者很重要的一个资源。对，전체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는 전위 영상을 경험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황민주안, 차이민양, 천재런, 왕준재, 우우天章과 같은 영화 감독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영화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영화가 이들에게 이제 하나의 자원입니다. 那他们会把影像视为一种新的启蒙，然后会非常的强调影像的重要性高于文字的重要性。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하나의 계몽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然后会有另外一批比较年轻的艺术家，他们会受到所谓的通俗文化比较大的影响。 예,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이제 젊은 층인데요.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那他们的一个共同的特色就是他们会很强调所谓一般民间的价值，然后非常的反抗翻译过来的知识。 예, 그리고 이 젊은 대중문화를 위주로 하는 이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민간의 가치, 민중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번역되어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번역되어진 가치관에 반대합니다. 那另外一种其实就是开始跟国际上的一些大重要的展览或展陈的方式来进行学习，然后对他们来讲就是说对于品质的 控制，精确的控制，其实比去诗意的表达情绪还来得重要。
예, 그리고 세 번째 무리들은 어떤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중시하는 무리들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이제 세계 국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규격에 맞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품질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적인 면, 시의적인 면들은 놓칩니다. 那最后一类的话就是记录跟调查。那这一个部分的话，也就是说，其实这些创作者，他们大部分都是因为不相信所谓的历史书写或者官方的历史，所以其实他们都去调查真正的一个脉络，然后再来进行创作。 네 번째는 기록과 조사에 치중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정부가 하는 말 등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맥락을 찾아 헤냅니다. 那接下来我可能暂时就是说先让各位来看一些影像，然后让各位有所想象。可是因为刚刚试过，有一些影片不能放，所以先跟各位抱歉一下。 예, 우선 그러면 몇 가지 영상물을 직접 보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플레이가 안 되는 영상도 있어서 혹시 안 되는 게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那我们第一段来看承介人的加工厂。네 그러면 우선 천재론의 加工厂이라는 곳을 보겠습니다. 电影题目是？加工厂，不是毛工厂，是加工厂。哎，加工厂。 那我就先，我就稍微很快的介绍一下艺术家哈，因为其实陈介仁他其实为什么会特别对加工厂这件事情感兴趣，因为其实加工厂对于台湾人的一个生命历史是非常重要的哦，特别是从50年代一直到80年代。 예, 사실 예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지혜련이라고 하는 이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가공 공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 가공 공장은 굉장히 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那他自己也曾经在台湾的迪士尼的加工，就是说加工的公司里面做过迪士尼的动画。 네, 그래서 이 천지혜련이라는 이 본인 자체도 대만에서 당시 이제 디즈니 영화의 가공 업무를 하는 가공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那所以其实你们从他的影像里面，其实就可以看到，就是说，他所使用的一些电影的运镜跟手法，其实是跟大概就是说。 60年代一直到70~80年代出来的这些艺术电影的影像是非常有关系的。 네,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영화적 수단이나 방법들이 60년대에서 70~80년대 초반 정도까지 예술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那其实他在进行这些影像的时候，其实同时是重新，他其实是有实际的去参加运动。 然后再跟这些运动的人产生联系，然后再进行一个重新的创作。 사실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가들과 이 천지혜련이 직접 연계 관계를 가지면서 후에 따로 연락을 해서 이 운동가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 is no sound for this movie, so it's okay. Yeah. 那我们再来看另外一个例子。好，
啊，那个陈建仁的那个作品是在哪个领域的？就四个当中的吗？ The first one. It's love. 네,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위적 영상의 경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那我们再来看一个例子是第二项受大众文化影响比较大的影像。哪个人的作品？宁祥。宁祥，对。그러면이제두번째카테고리에속한그대중문화의영향을받은작품을하나보겠습니다니샹이라는작가의작품입니다어那哎因为他这个这段影片没有那个英文的字幕예이영화는영화저기영어자막이없습니다哦，那他最主要就是把一部摩托车改装成汽车，然后请一个残障的人来，好像跟商业广告一样在介绍汽车。네그오토바이를자동차로개조한다음에이것을마치어떤상업적인광고를하듯이자동차를소개하는그러한영상입니다哦，所以它里面的那个介绍方式是完全跟那种电视上在卖东西是一样的。예그래서여기에서이자동차를소개하는방법이 TV 에서물건을파는홈쇼핑광고랑똑같은방법으로그렇게만들어지고있습니다哦，包含字幕出现的方式，还有那个讲话方式，其实都是一样的，都是模仿这些广告。그래서자막을사용하는방법이라든지이지금연기자가이야기를하는방법이나태도나이런것들이다 TV 에서뭔가물건을홍보하고선정하는그러한모습을보여주고있습니다哦，那是就是说，我们就可以看到，其实他就是说，艺术家其实他是，完全的回到跟他生存的环境比较相关的文化出发来思考录像。네그래서이작가가완전히자신실제살고있는곳으로돌아와서현실에기반을두고이제작품을만들었다고볼수있겠죠那我们再来看另外一种就是说专业录像的一种发展因为其实应该各位已经有看过花山墙嘛那我们再来看另外的部分我们来看苏玉贤的那个塑胶人啊抱歉我看林仁达的那个我们来看林仁达的一个作品예원래수위시것을보려고했었는데요플레이가안돼서요리런다의것으로바꿔서지금플레이를하겠습니다세번째부류입니다아까세번째카테고리에속하는그전문비디오예술쪽입니다哦，那像这个就是说这个时代的特别某一批艺术家，其实他们就对于影像的品质的掌握度其实是非常高的。예이전문그비디오아트를하는이시기에는이시기의예술가들은영상의품질에굉장히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국제전에출품을할수있는그정도의최고급수준을요구하죠
哦，那最后我们再看一个，就是说实际有在展场里面的那个，就是说姚瑞宗的作品。네,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록과 조사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서 여리중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어, 那你们看到其实在여리중的作品里面，其实他用一种个人好像去模仿、去嘲讽，的战期间的那种意识形态，来进行他的录像的创作。이그야우리종같은경우에는어떤모방이나어떤풍장등과같은방법을많이사용합니다。哦，可是，在他的创作里面有一个很重要的事情，就是说，其实他在创作任何的录像作品之前。他一定是先进行很长期的一个田野调查。사실이야우리중같은경우에는요작품의가장중요한특징으로볼수있는것이이비디오아트를창작하기이전에반드시아주장기간의조사를거친다는겁니다。哦，所以其实摄影是他进行建立档案的一个方式。그래서촬영이라는것은이사람에게있어서는일종의어떤문서나그런조사서류를꾸미는그러한작업의하나라고볼수있습니다。然后建立档案的目的其实都是针对一个，就是说在冷战期间到或者在民主化的过程里面，到底有哪些东西是我们遗忘的，或者我们就是说那些痕迹他去进行。对这些痕迹的一个记录跟档案化的工作。사실이사람이영상을통해서뭔가서류화를한다라는것은냉전시기부터민주화시기에이르기까지우리가잃어버린것들이무엇인지그흔적을찾는과정이고요이흔적들을모아서이것을서류로만들어내는그런과정인것입니다。哦，所以其实对这样的一个艺术家来讲，就是说他同时是。非常政治的，然后同时也处理了摄影，同时也处理了录像，然后这每一个环节跟阶段都是不能被切分开来的。이작가자체가정치성을버릴수도없으면정치적이면서동시에촬영과녹음까지같이진행을하고있고요모든그씬들이다하나로연결이됩니다。所以我们稍微先看到这边，然后我就稍微把我的结论跟大家分享。예여기까지보시고간단하게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哦，那就是说这个结论其实我就借用了巴蒂乌的一个用词。예결론부분에서는제가바티우의말을인용을하고싶습니다。那就是说，其实这个法文是 Kant de Bruegel。然后其实这个词的意思就是说，其实，在法文里面，哦，在法文里面，就是说 Kant 其实可以指在影像里面的那种颗粒跟杂讯。哦。예프랑스어로방금말씀하셨는데요그바티우가했던말중에서그의미를보면은진실의과립이라고해석이됩니다영상물에보면은점점처럼이렇게과립이흩어져있는것같은그런모습을볼수있는데그거진실의과립이라고표현이지금할수있을것같습니다所以在巴蒂乌的一个哲学里面，其实，所谓的真实，哦，它其实是事件，它其实是一些杂讯，它不可能是一个永恒不变的事情。사실바티우의철학에있어서진실이라는것은영원한것이아닌하나의사건한순간일뿐입니다哦，所以我在这边大概做几个待会我们可以再讨论的事情哈。哦，就是分别是，就是说，其实，在台湾的一个影像发展里面，对于全球趋势的一个掌握跟批判是很重要的。예몇가지저희가논의점을찾아볼수있을것같은데요첫번째로대만의영상예술이발전하는과정속에서글로벌화에대한비판을그중에하나로꼽을수있을것같습니다어그래서당연히就是说我们大部分都在做掌握的工作比较少做批判的工作
예, 그런데 이제 대만 영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대부분 글로벌화에 대한 분석은 많이 있지만 비판적 시각은 적은 편입니다. 然后另外一个就是说如何把视觉的历史跟生命的故事能够进行一个结合。 예, 그리고 시각적인 영상과 생명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然后接下来就是说我们如何让一种诗语的，就是说，让诗语症就成为说故事的声音。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논의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각증을 그 영상 예술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 영상 예술의 스토리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然后连接视觉的生命跟全球的那种影像体制。 그리고 그 시각적인 생명과 영상의 체제를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也就是说，我们其实是需要生命的故事，才有可能重新调整或重新讲出关于影像的历史。 예, 생명의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영상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谢谢各位。 예, 감사합니다. 是前卫艺术和另外一个是生命的故事嘛？那生命的故事，这里所说的是国民的生活或者民众的生活，是这个意思吗？我在想这里就是说想要去讲的那个生命的故事，因为是涉及到影像的创作，所以其实它首先有一个就是说第一个层次很重要，其实是创作者自己。 的一个生命，就是说，创作者他在接触影像，或者他在思考影像的时候，他的那个生命的过程是怎么样？他的生命是怎么样？他的生命历程，他的过程。哦，사실 이 생명의 스토리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영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창작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생각하고 영상을 접촉하는 그 당시에 이 창작자가 어떠한 그 삶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然后接下来的另外一个层次，其实当然就会涉及到，就是说，当他在看到他的社会跟看到那些人的时候，就是说，在他身边周围的人的时候。 그리고 두 번째 층위는 이 작자가, 창작자가 사회나 그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보면서 어떠한 상상으로 이것을 영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가라는 층위가 있을 겁니다. 这个听起来感觉上是非常平常的事情，可是其实有更多，可能有常常有更多的艺术家，其实他们在思考去。 进行拍摄，决定用什么样的镜头的时候，它其实是要不是在一个工业化的一个想象里面，要不然就是在模仿一种世界各地的展览所看到的影像。 사실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술가들이 어떤 촬영을 한다, 어떤 씬을 촬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공업화된 그러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전 세계 각지에서 열렸던 그 국제 전시회 등등에서 본 것들을 모방하거나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삶의 이야기는 뜻이 应该是说是生命的故事，生命的故事应该是说是一个人生生活的故事吧。是，是。그 삶의 이야기를 아방가르드의 서구의 아방가르드 전통과 대비해서 이야기한 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那我们可以这样理解，是西方的前。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아마도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드렸는데. 전위적인 이미지, 팝컬처, 이미지 프로페셔널,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개봉대, 언어, 공공가치대, 번역된 지식. 그랬을 때 이제 앞에 것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앞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봉, 공공가치, 퀄리티, 맥락 이런 것이 그 뒤에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말하자면 아파시아를 那再确认一下，您说的这个视与正下的影像生产这方面，你都是两个对比的。那么你说的前面的是更重要的是吧？啊，对，前面是艺术家的选择。예앞에놓인것들이그예술가들이선택하는것들입니다이제그실험증을극복하는과정이라고보시는건가요那么这前面的是这个克服失语症的一个过程是吗不是前面的刚好是他落入失语症的아니요앞에놓인것들은실험증에빠지게되는것들입니다所以这里刚好有一种双重的特质，就是一方面其实就是因为他选择了前面的那一个选项，所以其实他会落入到失语症的状况，因为其实它的典范往往是从一些机构，或者往往是从一些展览，或者西方的典范而学习到的事情。예여기에서이제이중성을이야기할수있을것같은데요바로이앞에놓인것들을선택함으로인해서실업증에빠지는겁니다왜냐하면이앞에놓인것들이하나의모범사례들인거죠어떤국제기구라든지국제전이라든지아니면서양의모델이라든지이런데서오는것들이기때문입니다그是如果说能够意识到这些选项以及他用了这些借用了这些选项而去克服了什么事情的话，那其实这个也是他真正生命的一个历程，也是他真正创作生命的一个过程。그런데만약에이자신이선택한것들을스스로가의식을해서자기가선택한것을이용해서뭔가선택에들어간것들을극복해낼수있다라고한다면그때서야아마진정한창작의삶의여정이시작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럼지금제시한데도별로안좋은데도있는거네요那你就给我们看的这些案例都是不太好的案例是吗没有就是说其实对我来讲虽然是鬼魂或者失语症可是它并不是不好的影像而是其实应该是说这些创作者他其实是在这样的情境底下他们算是创作的不错的艺术家예사실저에게있어서귀신이나실어증이라는것들은결코나쁜것만은아닙니다창작자들은사실우리그작가들중에서제가보여드렸던몇몇작가들같은경우에는굉장히뛰어난작가들의작품들입니다所以其实这件事也会跟巴迪乌的哲学是有关的네이것은그래서바디우의철학과도관련이된다고볼수있습니다就是如何从自身的一个存在状态去制定出一个朝向真相的一个过程그러니까자신의존재로부터어떻게진상과진실을찾아가느냐라는문제입니다因为我们更多的经验是我们还没有产生真正的经验的时候其实真相别人已经告诉我사실대부분의경험은요우리가진실을경험하기이전에다른사람들이우리에게진실을알려줍니다所以其实这就是鬼魂的状态
그래서이것을다른사람을통해서알게되는것들다른사람을통해서말을하는것들이래서귀신과유령이라고표현을하는겁니다신고한분이멋있습니다太深奥了그제가이야기를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바디제가얘기한대로얘기한게의미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정리한다는차원에서그러니까바디오가오지않았는데많은사람들바디오얘기를했다고하는거죠그러니까그런의미에서바디오는이제고스트인것이고근데고스트바디오를고스트로놓고대만에서는바디오만이아니라80년대까지도계속그고스트얘기를해왔다고하는거죠그대표적인이유로실제로작품을보지못했다고하는거잖아요근데이때문에한국에서도모더니즘같은것이전개될때그미니멀리즘이나컨셉션리즘에대해서수없이많은얘기가있었잖아요근데그이야기들이전부예를들어서미니멀리즘은굉장히건축에대한얘기가많은데한국에서미니멀리즘논의는대부분사진이나텍스트를통해서만경험했던것이죠그러면서아방가르드의이론을나름대로구축하려고했다는거죠그런의미에서굉장히어떻게보면식민지적인상황미주체적인상황이지만동시에그것이거꾸로모더니즘과아방가르드를대별로그지역에서개발하는데어떤역할을긍정적으로할수있다는얘기로저는생각됩니다有可能我有可能我了解的不太正确但是反正谈的这个谈的是这样吧就巴迪欧没到现场但是他们都谈论巴迪欧那这个意思是就谈了幽灵一样那么这个跟台湾像做比较的话台湾呢一直到80年代的时候吧一直是幽灵因为他们确实是看不到真正的作品但是呢还是要学习那么比如说吧在韩国吧这些建筑上的 minimalism 和 conceptualism 呢就是我们只通过照片和这个文本来学习的但是我们通过这种学习来创作了前卫的所以这个我们所处于的情况是殖民性的但是反过来它确实激发了我们的这种前卫是这个这样理解可以吗是是是예말씀하신게아주정확합니다지금까지이제통역의그저기그힘을통해서서로잘못이해할수있는부분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도이제잘이해못한부분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근데본격적으로그질문이나코멘트나굉장히재미있는어떤그뭐랄까其实因为我们还有部分翻译嘛还有一些部分是也需要确认的啊那么我就正在就确认了一些内容这件자체가좀흥미로운것이바디오는없다여기바디오는없는데바디오는한다근데마지막에도바디오로이렇게其实很有趣的是你刚开始的时候说巴迪欧不在但是谈巴迪欧后来结尾的时候也说了巴迪欧很有意思那么我们现在进行问答제가또얘기할까요没有问题还是我问吧한국에계속계속하겠습니다그러면그거기서이렇게바디고스트의귀신의어떤그를빌어서이야기를할때결국중요한비교의어떤그바디오고스트일수밖에없는건바디가여기없기때문이기도하지만결국큰틀에서이야기하고자하는것은삶의이야기가있어야만귀신이의미있을수있다라는얘기로들립니다那么也有可能是巴迪欧不在所以巴迪欧就成了幽灵但是呢同时把它扩张来看的话也可以这样解释吧那么应该有生命的故事就是生活的故事才能有鬼灵和鬼这个鬼神幽灵和鬼神是这个意思能这样解释吗就是有了生命的故事才能有鬼和幽灵存在就是其实这个是一个有趣的事情就是说就是说其实巴迪欧他也有另外一种说法其实这个说法其实是沿用自 Lacan
Jacques Lacan 的一个观念，然后其实他里面在谈的就是说，他有一个基本的假设，就是其实人的认同都是建立在对一个空的东西上，也就是说正是缺席，所以才会引发出一个认同的一个张力跟冲动。재밌는얘기인그러니까이런관련된얘기가재밌는얘기인데요발디우가라캉을인용해서그인식이라는것이사실은진실의결핍속에서온다라고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那当然就是说，我觉得其实，鬼魂的这个问题有趣的地方就在于，它可以，它一旦我们提出鬼魂的问题，它会让，它会同时显现出很多不同层次的生命的问题。유령이나귀신의이야기가재미있을수밖에없는것은유령이나타나면반드시다양한층위의삶을보여주기때문입니다那 就很像就是说，其实但巴蒂乌一定有他的生命故事。巴蒂乌도자신의삶의이야기가있을겁니다。可是也是因为我们提出鬼魂这样的事情的时候，我们才能够更仔细的去看我们到底跟他这个生命有什么关系。하지만귀신이라는것이만들어져서저야만이이러한것이구체적인사실들이어떻게이사람의삶과연관이되는지를알수가있습니다所以就是说至于在结尾的时候为什么还是就是说引用了巴蒂乌我在想其实这里面有一个关系就在于说其实当我们在述说或强调我们自身生命的一个描述就是我们必须要描述我们自己的生命这件事情其实并不代表我们要反西方或者要反任何的一个好像假想的敌人예그래서결론부분에서제가바디우를다시이야기한것은반드시우리의삶을묘사해야만한다라는것을강조하고싶었기때문입니다그런데이런삶의묘사라는것이반드시서양에대한반대나가상의적에대한반대를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就很像就是说我在想就是说为什么 Media City 他提出那个鬼就是鬼魂然后间谍跟祖母我在想就是说其实提出这三种角色他其实是在让我们思考关系关系미디어시티이번그전시에서귀신간첩할머니가키워드인데요이것을이야기한것자체도우리전시를보러온사람들에게관계라는것에대해서생각을해봐라라는의미인것같습니다也就是说如果我们把巴蒂乌一直只想象成真实的生命而没有去想巴蒂乌的鬼魂的话那其实我们是不会跟巴蒂乌有所沟通만일우리가바디우의진실된삶의모습만보고바디우라는유령을보지않는다바디우와가지고있는유령을보지않는다라고한다면진실로바디우와소통을할수는없을겁니다其实我有一种说法就是说我们如果不成为间谍的话搞不好没有办法搞清楚我们在全球化里面的位置그래서가끔저는이런말을합니다간첩이되지않고서는글로벌화된이세상속에서우리가있어야할자리를제대로찾지못할것이다네조금만더있으면질문하시고여기그지난번에저희태평비엔날에이거관련된포럼을참여하면서파산치앙에대해서많은평론가들이얘기를받았는데이작품특별히그렇게태평에서중요하게이야기되어야했던이유에대해서좀알고싶은데파산치앙이수위시네수위시앙파산치앙수위시앙수위시앙의那个作品那个以前我在台北艺术展的时候也看过那么台北在台北为什么那么重视他的这个作品呢就是说他在台北展览的时候那个时候我觉得因为非常少年轻的艺术家重新
重新回去面对殖民的历史。어그러니까젊은예술가들이식민의역사를다시한번되돌아보고직면하고 이런사람들이거의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那其实他在花三强之前的作品，他就开始处理所谓一般人的一种生命故事。사실이화산층이라는작품을만하기이전까지만해도일반인들의삶의이야기들을많이다루는그러한작가였습니다可是他在花三强这件作品，其实他把这个就是说，就是工艺师傅 的故事，把它整个跟殖民的历史跟那个民俗的传统，把它结合在一块。그런데이작품을통해서어떤한공예가의이야기를가지고와서이것을식민의역사와연결을시키고민속과전통과연결을시켰습니다那其实他在拍这个作品的过程，其实所有的仪式都是真的，也就是他真的有请法师来做一个自扎舞，就请法师来主持那个仪式。그리고실제로여기등장인물들같은경우에도요모든행위를하는사람들이실제그직업을가진그실제사람들입니다那就是说因为这是一个葬礼的仪式，那其实他就是说假想的对象就是当时有一个人为了台湾的民主运动而自焚的人，所以他是把房子烧给那个人，房子给烧给那个人，植物其实那个仪式就是烧给这个人그리고이제영화에나오는장면이장례식인데요사실이장례식에서다루고있는가상의대상이당시민주화운동당시에분신을한사람입니다그렇기때문에종이로집을만들어서이것을태워서그사람에게주는그런장면이나옵니다所以就是说为什么这件作品那么受到重视，也在于就是说今天当台湾在面对中国的问题的时候，我们其实是必须要很有必要再重新回到那个历史，再重新去想我们的位置应该在哪里。사실오늘날의대만이중국과지금이렇게서로대척점에있는이상황에서지금상태에서과거의역사를돌아보면서우리의지금위치우리의자리가어디인가를돌아볼필요가있다라는이점때문에이작품이이렇게중요하게다루어집니다所以在烧那个房子给这个民主斗士的时候，其实他那个房子原先有一个中国的国徽跟一个国民党的国徽，国民党的党徽。예그래서그민주투사에게이종이집을만들어서불을그태워서이렇게보내주는그과정에서보면요그집의한쪽에는중국의그휘호가있고다른한쪽에는대만의국민당휘호가같이붙어있는것을볼수있을겁니다然后他请法师问那个民主斗士的鬼魂，就是台湾人应该选哪一边。그리고이도사를통해서당시장례식을주최하는도사를통해서이민주열사에게물어봐달라고하죠대만이이둘중에서어떤것을선택해야되느냐라는것을所以烧掉那个房子的时候，这两个东西烧不掉。그래서집을다태우고난다음에도이중국과국민당의이휘호같은경우에는타지않고그대로남아있습니다所以艺术家相信这个民主斗士两边都不要。그래서이런것을통해서이민주열사가양쪽을모두다선택하지않았다라는것을암시해줍니다네제가아는것도없이도작년작품이었기때문에그어쨌든제가좀인상깊게들었던것은그실화증이라고하는것이더구나이제아파시아로서아뒤에아시아의좀말장난같은것을좀있는거죠아시아하고실화증을연결시키는거아시아니까그러면서앞에이제무슨믿는국민뭐금연한노동자뛰어난특자그거실화증존재라고표현을한것인데실화증은어떻게좀정의했냐면완전히잃어버린것이아니라어딘가에남아있어서그걸다시부를수있다는의미로좀보
프로스트의 의미로 쓴 것이죠. 다시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는다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어침 증세라는 말을 이중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하진 않지만 그 여러 가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억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 보여준 예들이 한편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으나 어떤 실어침 증세의 긍정적인 들을 보여주는 그런 국면들이다라고 좀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틀렸다고 이제는 어쩔 수 없고요. 那这个失语症呢，也就比喻成亚洲的现在状况了。它失语症代表幽灵，那么它肯定具有双重性啊、就是意味着是可以恢复的一种记忆。那么通过这些案例呢，介绍了虽然这些案例也有问题，但是呢，它确实是一种失语症的状态啊、那我是这样理解的，但是现在就快结尾的时候，我如果我理解错了也没办法。那我就是说，我在想，就是说，理解错误，或者理解的状况怎么样，其实从来不是问题啊。那我在想，其实有更多会面的机会，其实更为重要。사실뭐이해를어떻게하건혹은오인이있건없건은사실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자주만날수있는기회가있다라는것이더중요할것같습니다所以其实就很像就是说对我来讲就是说到底鬼存不存在并不是最根本我们要追寻的问题可是有一个很重要，就是说我们总是需要沙曼，或者总是需要灵媒，去跟不同于我们的人对话。사실귀신이존재하느냐존재하지않느냐라는것이사실근본적인문제가아닙니다우리는이런상황적인것들을통해서우리와다른세계와소통을해야된다라는것그것이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네오늘굉장히잘했는데들어주신그非常感谢您今天的演讲，非常感谢。今天的추운와중에추셨죠今天天气很冷，这里面也是很冷的。또내일도저희가계속행사가있습니다明天也有活动，简单介绍。저희조금대해서하고있는데요기원의순대경기문화공동으로주최하기때문에그쪽에도행사가있고그래서내일그기원예술대학에최근에한번더강의를했습니다그리고여기서는아까제가말씀드린김민혜선생이86년구세에관해서얘기를합니다정재수선생이여기2층에보면요지연도라는그림이있습니다그그림을등장하는서황머신화에대해서얘기하고마지막으로참여하신민정기최수복두하가원과전문가인박진아선생세분이회화그들의회화장신청에대해서얘기합니다저희가미디어시티서울에서회화장신청에대해서얘기한다는것자체로서저는굉장히좀의미있다고생각해요내일도홈페이지자리에지켜주시면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